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결국에 막판에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꽤 큰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각 언론 측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 두 가지의 기사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요. 마켓워치 기사입니다. 마켓워치 측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인용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올라갈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지만은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라면서 이 하락세가 두 배 이상 더 커진 뒤에 하락세는 끝이 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CNBC 측에서는 조금 다른 투자 의견을 인용을 했는데요. JP모건의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현재 시장 여러 가지 시장 지표를 좀 봤을 때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것을 볼 수 있다라면서 이제부터 오히려 어닝 시즌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다섯 가지 이슈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간밤에 크게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패닉셀이 나왔던 업종은 바로 밈주식들이었습니다. 밈주식들은 이 간밤 증시에서 장중한 때에는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2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를 한 달간 주가가 35%가 넘게 빠졌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더욱더 주가의 하락세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6%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MC, 배드베스앤비욘드 모두 다 평균적으로 6%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더나와 넷플릭스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예, 베런스지에서는 올해 S&P 500 기업들 가운데 하락률이 가장 깊은 종목들 두 개가 바로 이 넷플릭스와 모더나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S&P 500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10%의 손실을 기록 중인데 모더나와 넷플릭스, 애쉬 등은 30%의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라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모더나가 바이오계 테슬라다라면서 과대평가됐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코로나19 수혜주들이 대부분 하락장 속에서 하락률이 깊게 나오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모더나는 1%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넷플릭스는 2.6%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입니다. 예, 간밤에 암호화폐가 크게 출렁이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장중한 때는 8%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 또 대표적인 연동주인 마이크로스트래테지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테지는 올해 주가가 33%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마이크로스트래테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측에서 마이크로스트래테지가 현재까지는 이 비트코인 손실은 전혀 회계장부에 처리하지를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권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과 관련된 손실이 커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는 하락폭을 거의 만회하면서요 1%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사는요. 테슬라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테슬라가 간밤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주가가 850달러 선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 수익률을 크게 하회한 이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일과 1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일 이평선인 811달러가 깨진다면은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 가 나올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에 실적을 발표할 것인데 오히려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1%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요, 콜입니다. 이 회사가 인수를 제안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락장 속에서 주가가 3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 개 업체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주당 65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한 업체 측에서 현재 의도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급등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증시 전반적으로 상황 짚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연준의 자산 축소,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들어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이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초반에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또 갭 하락까지 해가지고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대규모의 저가 매수세가 이제 그야말로 밀려 들어오면서 반등을 주고 여기에서 1차 저점을 일단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연준은 FOMC를 앞두고서 긴축 심리가 일단 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이른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일단 달러 인덱스는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WTI는 또 역시 같은 악재로 인해서 2% 이상 지금 하락한 채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미 FOMC의 이 회의를 앞두고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일제히 하락했고 상당한 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조금 덜 떨어지는 약간 이제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마켓워치에서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은 폭락장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이것이 조정해서 약세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혼조세는 상당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국내 증시는 연준이 FOMC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상당한 하락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증시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미군이 이제는 더 여기에 개입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졌고 이런 말미 암아서 미증시에도 역시 상당한 부담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관련주와 그다음에 전력 관련주들이 이로 인해가지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주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일단 1차 저점이 오늘 나왔고 그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대규모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추매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매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망을 하셔가지고 완전한 반등세가 나올 때 그때 보고서 일단 재진입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1차 저점을 역시 잡을 때까지는 좀 더 관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